더덕구이입니다. 더덕은 매년 요구사항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데요. 통이든 반이든 5cm든 요구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요구사항대로 더덕을 성형하셔서 유장 처리에 굽고 고추장 처리에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덕 먼저 껍질 벗겨볼게요. 앞에 뇌두 부분 잘라주시고 사이즈는 없습니다. 최대한 안 버리고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5cm 정도 많이 잘라요.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덕은 껍질을 이렇게 돌려 깎아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흙이 꽤 많다면 물에 한번 씻어서 흙을 좀 제거하시고요. 단 물기 제거 깨끗하게 하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현재 시현장에서 더덕은 통으로 하라거나 반을 가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덕 사이즈를 보시고요. 꽤 두껍다면 반 또는 3등분으로 한번 갈라보시고 가늘다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균일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통도 써보고 반도 갈라보겠습니다. 더덕은 소금에 절여놓습니다. 소금 넣고 약간의 물 추려서 이렇게 통이나 반 갈라서 제가 절여두었고요. 절여지면 손질을 하도록 합니다. 10분 정도 절여진 더덕은 이렇게 소금에 잘 절여졌습니다. 그럼 한번 씻어서 물기 제거를 할게요. 물기 제거 동시에 하시면서요. 밀대로 밀고 두들겨 주세요. 절여지지도 않은 더덕을 두들기면 부서져요. 그래서 이렇게 절이고 나서 두꺼운 부분은 다시 한번 두들겨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두들겨서 더덕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밀어도 주시고 두들겨도 주시고 납작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사이즈 없어요. 더덕은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장은 참기름이 한 큰술이고요. 그리고 간장은 한 작은술이에요. 3:1 비율이에요. 자, 이제 숫자 뒤집기 그러면 한쪽이 15ml고 한쪽이 5ml잖아요. 그럼 3분의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장 만들어뒀고요. 자, 유장은 더덕구이, 북어구이, 생선 양념구이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갑니다. 더덕, 북어, 생선. 고추장 양념장입니다. 설탕 깨 부셔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장은 하나, 그 다음에 파마늘, 참기름. 이렇게 하면 더덕구이 양념장입니다. 더덕구이에는 후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쇠 달구겠습니다. 석쇠 요리에서는요, 모두 석쇠를 이렇게 달궈서 사용하시면 돼요. 차가운 석쇠보다 뜨거운 석쇠에 재료를 딱 올려놓으셔야 재료가 덜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사용 직전에 달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석쇠 빨개지는 거 보셨죠? 자, 요 정도만 달구시면 돼요. 자, 달구고 그 다음에 들고 하면은 위험해요. 안전관리 때문에 이렇게 접시나 볼에다가 놓고 이물질 있으면 긁어주시고 재료가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좀 바른 다음에 콕콕 찍어줍니다. 재료 닿을 부분에. 특히 생선 양념구이, 그 다음 섭산젓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들러붙죠. 그래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자, 더덕을 유장에 묻힙니다. 유장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많으면은 색깔이 나중에 검붉어져요. 그래서 더덕 한 잘라놓은 게 한 8개 정도 된다면 약 참기름 한 큰술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석쇠에 올려 양쪽으로 석쇠를 잡아준 후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불로. 과열방지 센서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요. 더덕은 우리 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구우실 필요 없어요. 양념만 스며들면 돼요. 네. 잘 어우러지게. 그래서 거의 1분 안쪽으로 구워줍니다. 오래 구우면 타요. 말라서 맛도 없고. 자, 뒤집겠습니다. 석쇠가 사이가 공간이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을 때 내 석쇠가 좀 벌어져 있다면 이렇게 한번 잡고, 끝에 잡고 뒤집으세요. 바닥에 흘리지 마시고. 자, 더덕 다 구웠습니다. 되게 짧게 끝나죠? 자, 그리고 고추장 양념장도 만들었죠? 후추 안 들어간 거예요. 더덕도 양념, 고추장 양념 골고루 묻혀주세요. 중간불로 타지 않게 구워줍니다. 원래 유정에서 80%, 고추장에서 20% 정도밖에 익히지 않는 건데 더덕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양념만 스며들면 됩니다. 타지 않게. 네, 벌써 검은색이 보이네요. 몇 초만 하시면 돼요. 타지 않게. 자, 더덕 다 구웠습니다. 담아볼게요. 더덕은 개수 없이 전량 제출입니다. 자, 더덕구이 두 번 구우셔야 됩니다. 초벌구이로 유장 한 번, 그 다음 고추장구이 해주시고요. 후추 들어가는 일 없도록 조심해주세요. 전량 제출 더덕구이 완성되었습니다.